맞습니다. 네, 조동건 선수의 해트트릭이 나왔죠. 특히나 조동건이 박스 안에서는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황진산, 김도영, 서정진, 박태웅, 조동건, 조영준범 골키퍼, 김동안, 안일주, 김남규, 이준원, 김정훈, 김재현, 유일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리그 1위 자리를 뺏게 되죠. 네, 득점을 하는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추고 있는 평택시티즌입니다.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강릉과의 경기에서도 그리고 또 청주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후반 막판에 득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화성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평택시티즌 FC니까 또 패스의 퀄리티가 살아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패스 연결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좀 화성의 이런 측면 공간을 지금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오른발 슛! 옆금을 때립니다. 자, 김도영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큰 패스를 시도해줘야 이 평택의 수비진 그리고 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살짝 나왔는데요. 김한빈, 이준원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네, 김한빈 선수가 돌아서면 또 이제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준원이 강하게 김한빈 네. 평택 선수들이 워낙 침착하게 잘 위치 서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김도영의 크로스 헤딩. 네. 자 박스 안쪽에 우선 볼이 있는데요. 네. 원투 패스. 자 측면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우 김정훈 역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김정훈의 이러한 전진으로 인해서. 파워를 얻어내고 또 좋은 위치에서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공영훈 선수가 김정훈에 대한 이 압박을 잘 가져가면서 네, 트래핑 이후에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세트 플레이 이후에 평택도 빠르게 역습을 시도할 수가 있었거든요. 김한빈 자 돌면서 김도영 봤어요. 김도영 낮은 크로스. 조동건에게 걸리나요? 왼발. 오호. 자, 근데 뒤쪽 있습니다. 자, 아직 살아 있는데요. 마지막에. 자 측면에서의 왼발 크로스는 맞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고요. 김도형 빠르게 치면서 그대로 크로스. 오! 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선택을 했는데 방향이 이제 골문 쪽으로 향했고요. 네. 지금은 시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네. 마지막에 태클이 있어요? 상당히 좋았는데요. 김도형 반대편. 네. 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화성의 선수들은 볼을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네, 한 차례 접어놓고 되거든요, 접어놓고 안쪽 연결 있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백준범. 네. 백준범이 지금은 예 정말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공을 날렸던 화성 FC. 네, 그래도 박재환이 본인이 실수한 부분을 끝까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화성도 조금은 전반 중반이 지나면서 중원에서 원터치로 돌려놓는 패스를 통해서 전반 선수들이 조금 늦게 그라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평택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자 화성FC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 타이밍 한두 차례만 조금 빠르게 가져가면 평택도 분명히 역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로빈 패스 들어갔습니다. 오우, 네. 박성민 골키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최희창 선수가 뒷공 박태웅의 크로스 뒤쪽으로 헤딩. 세컷볼 있어요. 골포스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준비된 전술을 꺼내들었던 기회를 가져갔던 화성FC. 자, 골킥으로 전개 앞쪽 넘어왔고요. 자, 김남규 슈팅 때려볼 만해요. 김남규 오른발 슛. 네.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네, 지금처럼 김남규 선수의 적극적인 슈팅이 결국에는 나와줘야 되는 평택이거든요. 네. 시작이 되면서 네.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김정훈 강하게 붙여줍니다. 헤딩. 자, 있는데요. 김남규. 자, 김남규 한 차례 흔들면서 또 한 번 크로스 시도. 네. 지금 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후반전에 조금 불리한 입장이 화성FC. 크로스 시도! 오호! 네. 머리에 걸렸다면 정말 좋았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아크 정면 쪽에서 상대 수비와 거리는 조금 있었는데 슈팅은 연결시키지 않았고 네, 이러면서 평택이 역습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치면 어우 네. 근데 연결되나요? 피해주는 과정에서 연결은 넘어졌는데요. 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태클은 김성환이 전격적으로 결국에는 좀 터치가 좀 아쉽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이제 후반전에 투입돼서 공간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역습
슛을 고메즈 선수가 지금은 PK를 찍은 것 같은데요. 자, 어려웠던 경기 조동건 슛 들어갑니다. 네, 조동건 선수의 이 PK 득점 정말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4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조동건이고, 사실은 좀 내셔널리그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기록의 연장선상에 있진 않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박세한 슛 막아냈습니다. 네. 백준범. 지금은 김한빈 선수가 직접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최용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가 먼저 위치를 잘 잡고 헤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 오른발. 자, 지금은 김남규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타이밍의 왼쪽에서 코너킥 박재훈 크로스. 자, 수비가 걷어냈고요. 김남규의 왼발. 네. 자, 순간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닌데 박성민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오른쪽까지 잘 연결됐습니다. 곧바로 크로스 헤딩 뒤쪽으로 네. 올립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화성의 숫자가 지금 많은데요, 공격진에. 자, 추가 득점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상황.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 자, 수비 발에 막힙니다. 지금은 최용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거 빠르게 또 올라와 줘야 돼요.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슛 막아냈습니다. 박성민. 자, 지금은 장결희 선수가 네, 이준원이 또 한번 붙이는데요. 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박성민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5라운드 화성FC와 평택시티즌FC의 경기는 화성의